13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칙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규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드린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시체는 성막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 길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몇 마디에 불과한 짧은 편지이지만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쓴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가 도착하면 여러분을 만나러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